가만히 있어봐. 몰라. 참, 그만해. 하여튼 오빠는 진짜 은큼쟁이야. 어, 맞아. 오빠 저번에 그 한다는 영화는 잘 돼가? 그럼, 이제 후반 작업만 하면 쫑이야. 영화 제목이 뭔데? 연변 불나방. 연변 불나방? 그러면은 연변 여자가 주인공이야? 그렇지. 순진한 연변 처녀의 힘겨운 타향살이와 그 성에 눈 떠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말은 근사하네. 어쨌든 컨셉은 새롭다. 비디오 한 10만 개쯤 문제 없겠다, 오빠. 아, 근데 이 여배우가 연변 사투리를 못해서 영화의 리얼리티가 떨어진단 말이야. 어디 연변 사투리 더빙해줄 만한 사람 없을까? 오, 나랑 같이 일하는 언니가 연변에서 왔는데. 그래? 야, 그럼 연변 사투리 잘하겠네. 으유, 오빠 그걸 말이라고 해? 오케이, 그럼 사무실로 한번 데려와봐.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게. 알았어. 아유, 귀여운 거. 아이, 참, 또 왜 그래? 아, 정말 몰라. 생활비가 모자라네. 야야야야 안선영, 너 영업 시간에 주판을 튀기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사장님, 내래 월급이나 좀 올려주시라요. 아니 확 그냥 호박이 있으시게 들어가는 소리 하고 앉아. 그래, 너 한번 얘기해 보자. 야, 너 네가 안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나 있어? 그럼 너 보고 오는 단골 손님 있냐고. 그치? 야, 그러면은 너 칵테일 이름 제대로 아는 거나 있어? 너 그 뭐야, 걔? 섹스온더비치 한번 해봐. 섹스온더비치. 칵테일 이름이나 제대로 알아.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좋았어요. 야, 너는 왜 요새 매일 그래 지각하고 그러는 거야? 너 한 시간 지각했으니까 월급에서 깔까? 너 지각하지 마 이제. 에이, 진짜 이것도 답답해갖고. 야, 나 장 보고 올 테니까 너 가게 잘 보고 있어. 출판 하지 말고 칵테일이나 해와. 짱돌이 그냥 왕수금. 진짜 쓰러졌으냐? 아, 진짜 우리 사장님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 언니 아르바이트 안 할래? 아 뭐? 그게 뭐네? 아르바이트. 내 남자친구가 영화 찍는데 거기 연변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온대. 근데 이 배우가 연변 사투리가 영 시원찮은가 봐. 그래서 저기 목소리 더빙할 사람을 구한다는데? 목소리 더빙? 그게 뭐네? 쉽게 말하자면 언니가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거야. 아, 목소리 연기. 아이, 내래 어떻게 그런 어려운 걸 하겠네. 에이, 그냥 언니 평소 말하는 대로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대사도 얼마 없고. 사실 말이 나왔어 말인데 내가 참 어릴 때부터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자랐거든. 학교에서 내가 연기도 좀 많이 했었어. 저 멀리서 비릿들 이때 장군님이 우리에게 웃었다. 아, 야, 죽이지 않네 목소리. 야, 내래 영화 배우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 연변에서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네, 딱 1년 됐습니다. 야, 아, 우리 영화 주인공도 연변에서 온 지 1년 된 걸로 설정했는데 딱이네. 어? 사투리도 리얼하고. 그러면은 언니를 결정한 거야? 일단 목소리 연기 테스트 한번 해보고 따라오세요. 어? 가자. 좋다. 와, 목기장 같아. 자, 이 부분부터 해보세요. 내가 큐 하면 그때 시작해요. 큐. 언니, 파이팅! 잘해야 돼! 파이팅, 파이팅! 큐! 아유, 정말 힘들구나야. 고생이 많구나. 사장님, 늦어오십니까? 힘들지? 응? 어머,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잠깐, 잠깐, 어?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게 죽겠네 정말. 자자 자자 아 내가 왜 이러지 정말. 미쳐갔구나. 안선영, 너네 정신 차리라. 어? 아. 생각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이제 손님들이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걸 보이다 보니까 지연아 내내 미쳤나 봐. 뭐? 야 근처에 성당 어딘데? 내내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라도 드려야지 정말 못 살겠다. 언니 뽀뽀는 해봤어? 야 그런 망측한 소리 하지도 말라. 세상에 웬일이니? 언니가 26 맞아? 야 그럼 너는 해봤 그 남자친구랑 했지? 너 어디까지 갔어? 몰라. 언니가 순진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 친구들도 경험 있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나 저 재수할 땐 학원 선생님이랑 눈 맞은 애도 있었는데 뭐. 너네 재수했지? 응. 이런 놈 진짜. 아씨 그만 때려. 이 녀석을 엿내네 정말. 근데 그 느낌이 어떠네? 말을 해보라고. 그게 안돼. 야 성당 어딨네? 내가 고해 성당. 아이고 어머니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는 해괴망측한 영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불교부선 남녀가 이렇게 엉겨가지고 막 뒹구는 것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하, 저는 어떡하면 좋아요 신부님. 신부님 내내 가슴이 이렇게 막 쓰먹쓰먹하고 온몸이 찌릿찌릿한 게 이 몸뚱아리를 막 벌레들이 다 키워대는 것 같고 정말 저는 어떡하면 좋아요 신부님. 그럼 기도하십시오. 신부님은 그런 걸 안 보셔서 모르시는 건데요. 보셨으면 제 마음을 이해할 텐데 그거 약간 내려 보다가 야 어떡해. 신부님 둘이 벌거하구나.
뭐? 그랬단 말이야? 아, 어쩐지 걔가 요즘 넋이 나간 것 같더라. 너는 그렇게 순진한 애를 그런 데를 데리고 가면 어떡해? 난 그 정도인 줄 몰랐죠. 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얼마나 그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 야, 근데 선영이 어디 갔어? 성당이요. 성당? 성당은 왜? 이럴 땐 성당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지 마음이 편해진대요. 아이, 진짜. 야, 그런 건 잠깐이지. 어? 야, 그 저 서울에 살면서 충격받을 일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런 거 꼭 안 된단 말이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근본적인 대책이요? 그래, 얌전한 고양이 그 부뚜막에 먼저 올라앉는다고 말이야. 그런 순진한 애가 이상한 데로 꽂히면 큰일 난다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나라도 성교육을 시켜줘야겠어. 어? 왜 시켜줘? 야, 선영아, 너 일로 나 좀 봐. 너 가게 잘 봐. 일로. 빨리 들어와봐. 아,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 빨리 앉아봐.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어? 어? 교육을 시켜줄게. 교육이요? 무슨 교육이요? 저 그게 뭐냐면은 네가 앞으로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성교육이라는 거지. 네? 아,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런 거 안 할 텐데. 아, 참 좀 만져보라니까. 내가 기초부터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줄 테니까 불러주면 이렇게 잘 들어. 알았어? 자, 본 강의를 시작하겠다. 봐봐. 이게 정자야. 어? 이게 난자야. 아,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아, 뭐야, 뭘 그렇게 놀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어? 자, 이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은 수정란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합쳐진다고. 이렇게 합쳐지면 이렇게 됐지. 요게 뭘까? 콩나물 계란말이야. 이게 바로 수정란이라는 거야, 수정란. 어? 이게 수정란이 커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라고, 아기가. 그러니까 아기가 되잖아. 근데 그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심란해 죽겠는데 진짜 콩나물 대가리. 아니야, 선영아, 선영아, 일로 와봐. 너 지금부터 중요한 건데. 답답하네. 야, 처음부터만 무턱대고 정자 난자야 되면 걔가 안 놀래냐? 그러게요. 나까지도 민망해 죽겠네. 야, 그럼 그거 어떡하냐? 어? 야, 저번에 신문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책이 아주 잘 나있다던데 그걸 보면서 얘기해 주면 어떨까? 어? 어허. 쉽고 재밌고 또 얘기하기도 편하고 말이야. 야, 그래, 그거 좋겠다. 어? 야, 근데 그런 책은 얼마씩이나 하냐? 에이, 짜증나. 근데 말이야, 이런 성교육은 희영이한테 맡기면 제대로인데. 아, 근데 얘는 제주도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올라오는 거야? 국진 씨 마음 정리될 때까지 뭐 있겠대잖아요. 걔가 이 사실을 알면 창피해서 울고 울고 난리 날 텐데. 정말 근데 걘 정말 제주도에서 혼자 뭐 하는 거야? 국진아, 미안해. 아무래도 난 널 친구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제발 날 잊어줘. 이게 인간의 몸이야. 어? 아름답지 않니? 자, 봐봐. 자, 이게 바로 남자야. 남자하고 있잖아, 여자하고 만나게 되면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막 가슴이 막 쿵쿵쿵쿵 뛰면서 몸에 야릇한 변화가 생기지. 자, 남자한테도 변화가 생기거든.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자. 짠! 야,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스럽구만요. 사장님, 나를 질문했습니다. 해보시라요. 아, 그러면 사장님도 이런 야릇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장님도 몸에 막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 보죠? 그게 말이지. 어우, 덥다. 야, 안 더워? 야, 선영 안 더워? 야, 우리 더운데 우리 공부 이제 나중에 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왔어. 이거 다 봐야. 아니야. 덥다, 빨리. 야, 밖에 나오니 끼니 아주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슴이 뛰고 어? 머릿속에 이상한 한상이 떠오를 때는 말이야 가슴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이런 데 나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내일 그 영화 더빙인지 뭔지 그것도 할 겁니다. 뭐? 아 그런 걸 또 뭐하러 해 너? 그럼 사장님 월급 올려주실 겁니까? 내래 돈도 좀 필요하고 이제 정말 그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성숙해졌으니까니 이거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정말 친오빠처럼 믿고 따라갔습니다. 아유 쑥스럽다 그만해. 그만해. 야 잠깐만 앉아있어. 내가 저 음료 사올게. 어? 네. 그래. 음료수 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아, 뭐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러고 돌아다니던데. 어차피 둘 다 홀로 외로운데 오늘만 이렇게 있자고요. 아, 얘 참 이상한. 야, 빨리 가, 가자. 아, 사장님. 아, 야, 하자. 왜 이렇게 주세요? 사장님, 저 피곤한데 눈 좀 붙이겠습니다. 사장님, 네, 오래전부터 사장님 좋아했었습니다. 아이 진짜 기분 찝찝해 죽겠네. 아, 왜 그런 꿈을 꿨지? 아 아니야 아니야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사장님 지금 환대하시면 내 상대 좀 해주시라요. 아니, 상대 무슨 상대? 내래 좀 이따 영화 더빙 갈 건데 연습 상대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사장이라고 쓰여 있는 역할 좀 읽어주시라요. 사장 역할? 준혜, 일로 와. 사장님, 내렸으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라도 아시게 되면 사장님, 야, 선영아 왜 그러는 거야, 너? 어? 예? 사장님! 사장님!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연변에서 와서 저를 오빠처럼 믿고 따르는 애인데 요즘 그 애가 여자애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애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가슴속에서 욕망이 꿈틀대면서 글쎄 어젯밤 꿈에서는 그 애랑 차 안에서 도저히 제 입으로는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글쎄 아까는 속옷을 입고 저를 유혹하는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부님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신부님,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신부님은 제 심정 모르실 거예요. 그 뭔가 발끝에서부터 꿈틀꿈틀대면서 이렇게 수상한 느낌. 사장님. 사모님 모습도. 사장님. She's a winner. She's a lady.